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천국의 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신령이 가는 자에게 천국을 누릴 것이라고 불을 밝힙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남보다 저렇게 잘 살지 못하나? 나는 왜 저 남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하나? 또는 나는 왜 저 높은 사람들만큼 명예가 없는가?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 또 많이 높은 사람을 바라보며 심령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흔나 어려워 보이 예수님을 그것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준다, 뭐, 자꾸 잘못 읽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있다, 계속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아, 내 안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아,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우리 기도를 잘하고 해도요, 내 안에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늘 결핍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욕망에 결핍을 채우는 그런 강구를 하게 되겠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왜? 천국은, 천국을 가지면 왜 모든 걸 가진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천국은 숙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트러블을 한다. 왜?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지금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는 이미 하늘나라를 다 가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이 텐트 생활에도 늘 기쁘게 살아갑니다. 왜? 다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은 만날 필요도 없이 다 나섰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가졌다. 여러분의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냥 읽은 거예요. 잘 읽지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다 해결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집에 편안히 가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가진 걸로 생각하니까 늘 그 얼굴이 스마일하고 행복하고 해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졌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불만이죠. 마음에도 불만, 그것이 나중에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생각에 불만이 있고 얼굴에도 불만 이렇게. 그게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등불을 등경 위에. 그러니까 등불은 산 위에다가, 이게 보시면, 이게 문장이 간단치가 않지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난해한 구절입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쉬운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주 쉬운 거예요. 왜? 천국을 다 가졌다. 그러니까는 산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의 신의 산, 무슨 산, 모야 산, 무슨 산할 때 사는 천국을 소위 심볼, 상징하는 위치에 있어요. 산 하면. 그러니까 오늘 산상설교죠. 산상설교. 산위의 설교는 천국을 이미 가진 자의 모습으로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덕구를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동네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드러난다. 어떻게 얼굴에서 말에서 천국을 이미 살아가는 현재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활기차고 기쁘고 감사하고 늘 얼굴이 밝고 사람이 천국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덩굴을 켜서 밑에다 갖다 놓습니다. 여기도 놓으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높이 이렇게 다 덩굴이 다 위에 있잖아요. 동경 위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는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보이죠. 믿음은 왜 덩굴이죠? 자, 우리가 바울이 말하기를 내 그 사람은 후패 하나, 즉 나는 나이가 들고 우리가 인체는 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리면서 거듭난 내 이 영혼은 썩지 않고 내 안에 소금의 맛과 같이 내 안에 있다 이거.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가장 장점은 비유하기 좋은 것은 썩지 자기가 안 썩고 소금과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김치나 채소나 이런 것들이 썩습니까? 안 썩어요. 몇 년을 만 그냥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덕을 가지고요. 턱을 가지고, 이 턱이, 턱을 가지고, 자, 이 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촛불을 일곱 개나 켤 수 있어요. 한 대에다가. 그러면 여기 지금 빛이 아니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등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불을 지키면, 등불이 되죠. 오늘 진실교회 여러분 교우들은 등대가 되지 마시고 등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등대가 되려고 그러죠? 모습을 내가 신앙이라는 모습만 갖춘다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교회고 하나님 자녀고 등대라면 꼭 오늘 여러분이 천국의 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천국을 가졌다는 표시를 하셔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일지 소금이 될 거다. 아닙니다. 소금이다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거든요. 때문에 너희는 앞에서 팔복을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부터 빛이다라는 전제에서 그 존재성에서 출발해라. 되려고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평생 못 되죠. 좋은 나무는 시간을 기다리나 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만 자꾸 못 빠지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버리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체가 믿음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내게 생명이 소금의 맛이 안 나온 것. 봤던 애들 소금도 이게 하얗게 분명히 하얀 이 가루야 소금인데 아무리 소금을 이렇게 쳐도 짜지가 않아. 그럼 소금은 이미 지 맛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모습만 아름다운 교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모습만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너희는 등대가 아니라 등불이니 그럼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이 예배에 동참했어가지고, 이야, 내 안에 천국이 있구나. 내 안에 썩지 않는 영혼이 있구나. 영혼에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영혼에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영혼 한 건데. 그분이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게 맞는 거예요. 아, 나는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지만 내 안에는 늘 새롭도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지가. 우리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겉만, 겉모습이, 겉모습이 우리 육체가 늙어. 그러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목사님도 만나면요. 얼굴 목사님, 교수님이 예전 같지가 않네. 아, 나 예전 같아, 똑같아. 뭐예요? 내 영혼이. 근데, 제가 농담하는 줄 아느냐, 이래요. 내가 왜 늙어요? 여러분이 왜 늙습니까? 늙는다고 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아무리 하얘도 짜게 하는 기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소금은 자기도 안 썩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안 썩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는 신앙이 좋은 사람 옆에 자꾸 이렇게 옆에 있어 보세요. 자꾸 그 말을 듣게 되니까 안 썩는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고 자꾸 옆에 대셔야 한다.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교제를 해야지. 여기 저기 운동을 해서 그러는 거지. 프로들 프로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아마추어하고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실력이 깎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했고요. 좋은 땅에 있는 것만 결실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반대로 해요. 왜? 믿음을 따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에 씨가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설교가 그게 심어져요. 아, 그러고 지금 여러분이 막 돈 걱정하고 지금 집에 걱정하고 막 오늘 낮에 먹는 거 걱정하고 오늘 옷을 좀 더 다른 걸 입고 왔어야 된다고 막 후회하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설교가 안 될까요? 귀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남 얘기예요. 들릴 리가 없지. 지금 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해도 맨날 끝나고 나면 슬픈 소식이 돼요. 아니 들을 때는 이 기쁜 뭐 이렇게 해놓고는 나이 돌아서면 막 금방 그냥 슬픈 표정이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뀔까요? 그래서 나이가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본질은 자꾸 바뀌는 거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바뀌고 싶어도 바뀌지지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나의 육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썩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에 쾌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네. 거기서 기쁨을 못 얻습니다.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 누군가가? 호주는 지금까지 그런 논리는 허락이 안 되는데 기쁨은 여러분의 응답 생각같이 여러분의 하나의 살이라면 그 속에 깊이 나만이 누리고 퍼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생명수는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네. 왜 그걸 자꾸 바깥에서 사람에게서 자꾸 찾으려니까 거기서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넓은 사람은 사람에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냉혹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왜? 사람 약하잖아요.
선나 사람을 믿는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런 그 엮어져 있는 거미줄을 싹싹 걷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능력. 예배가 아니면 내 생각 속에 거미줄을 청소를 못해냅니다. 왜? 누구도 날카롭게 그렇게 지적해 주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내가 그냥 내 자존심이다 하고 간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음에 또 병이 된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겠어? 뽑아내야 열이 안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기 몸살이 나고 열이 계속 미열이 오래 가는 이유는 뭐냐? 아직 낫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하게 믿는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내가 고기를 즐기는 것을 보면 나를 비판할 것이란 말이에요. 야, 그 기도는 멋있게 하더니, 야, 행성하루 나오니까 막, 눈 멀어가지고 막, 잘라먹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하, 권사님 많이 드세요. 그래, 다음 주 기도를 힘있게 치죠. 이렇게 다릅니다. 매우 매우 긍정적으로 그 사람 아유 많이 드세요. 내가 안 먹지요. 많이 드세요. 어유 요즘 고기가 땡기나 봐요. 지금 가서 이번에 2인분 해치우는 거 봐라. 네, 다음 주에 기도를 힘있게 하게 됐어.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욕심도 많네. 그러니까 마블이 그러잖아요. 같이 예수 믿어도 한 사람 믿음이 뭐 대단하고, 한 사람 믿음 이러니, 이거 어떻게 두 사람을 관리해야 합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을 때는 고기를 안 먹어요. 왜? 나를 욕할 거거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슥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내 안에 흐르네 나 생명 있네 이래놓고는 아이고 나 썩어가네 이러면 아이고 속썩이네. 제가 여러분이 늘 수요예배나 새벽이나 늘 속썩이지 마라 여러분 썩는 존재가 아니다. 왜 영혼을 낙심하게 하고 괴롭히냐. 자기 육신에 괴로운 것도 힘든데 제가 그 설교 참 수천 번 합니다. 에이 목사가 하는 일은 그런 설교도 뭐 그럴까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않는다고요? 그냥 주여 하고 부른다고요? 그러고 속을 새기래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부패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썩지 않게 한다. 저는 그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하나님 나를 썩지 않게 한다. 나는 쓰레기가 아니래. 제가 그 사이언스 과학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블랙홀과 웜홀이 있습니다. 웜이란 말은 벌레라는 뜻인데 블랙홀이라는 말은 없다는 뜻인데 즉 밑바닥에 없는 아비스 10년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우주의 모든 쓰레기 다 빨아먹고 용광로에 그리고 가서 별을 다시 재생산하는 즉 우주 공장이에요. 별 공장.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거기서 막 별도 튀어나오고 쓰레기 다 정리돼요. 저는 그걸 보고 이 성경이 다 블랙홀을 알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를 다 재생산해낼때 우리가 쓰레기가 되면 안 됩니다. 썩으면 안 됩니다. 소금처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하얗게 보이면 안 됩니다. 썩지 않아요. 하여튼 그 소금이 물에도 썩지 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땅에서 흘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영문 밖에서, 갈보리에서 흘렸지만, 그 피는 하늘 지성소에 뿌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에 뿌려지니까 다른 피로는 하늘로 피를 가지고 올라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관이 하늘 성소에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가졌다? 조금 다르죠. 있다는 건 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exist. 있다. 누가?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굳이 그걸 주셨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어야 그 백보장처럼 그렇죠. 다행히 이미 나은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생을 지금 누리는 흰옷 입고 영생을 누리고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사셔야 합니다. 내 미래를, 아, 내 모습이 저기 보이네. 스테반 집사가. 야, 저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는 누가, 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가지고 올라가세요. 이 스테반의 마지막 기도지요. 이런 여러분이 엄청난 제사장적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맥없이 살다가 그냥 쓰레기 취급을 당해. 우리가 지금 저희 아파트에 있는 화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가면, 아, 이게 뭐 쓰레기 분류한다고, 이게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사들이 촥 내려왔어요. 구름 위에 끌어올려서 미정을 만나게 미팅하게 하잖아요, 공중에서. 그건 공중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소금처럼 버리면 안 되죠. 오늘 이 여덟 개의 복을 오늘 여러분이 불을 밝히시고 여러분의 빛을 밝히면 벌써 수호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 벌써 주목합니다. 아, 제 팔복에 불을 밝히고 걸어가는 복된 자예요. 내 발길을 걸음마다 인도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겠다. 때를 따라 아무 때나 막 쏟아붓는다고 부를 수가 있어요. 밤에는 막 콕을 자는데 5만원 딸이 100개 떨어져도 난 모르고 자잖아. 다 소용없는 돈이죠. 내가 필요할 때 주셔. 할렐루야. 그리고 저건 막 가방처럼 들고 돌아다니다 하면 두드리고 맞고 폭치기 당하고 어떤 방법 없어, 가방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시야. 그게 소원의 맛입니다. 그게 내가 천국을 살아갈 때 아버님 기도하실 때도 아, 대단한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의지하고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가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여기 덩굴 내가 덩굴에 덩대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소리했는데 하얗기만 하고 소금에 맛을 잃으면 안 되듯이 그런 믿음이 나를 썩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저기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했는데요.
영혼에 무슨 나이가 있나? 내 나이가 어땠어? 그거하고 좀 다른데요. 내 나이가 어땠어? 내 영혼이 살아있나? 아, 근데 우리 대표 기도에서도 가정에 대한 기도 하셨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더 보충하면 전부 다 여러분이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소금을 두고서 화목하라. 근데 소금을 두지 않고 화목 안 됩니다. 아무리 가정의 달을, 1년 12달을 가정의 달을 만들어놔도 딱 보면 또 싸우는 거예요. 왜? 소금을 양쪽에 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서로 누리지를 못하니까 욕구불만이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나 마늘의 남편이 신앙이 완전 백부장처럼 좋아가지고요. 속에 맛이 있고 막 등불에 등을 비쳐 켜고 막 이러고 그러다 막 집에 들어가면 무사구만 희죽희죽 무사구만 스마일한 모습을 보이면은 어떡해. 부인이 신앙이 아주 비슷하거나 좋으면은 소금을 같이 맛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막 절거하면 같이 막 하하하 이래요. 근데 남편이 돈도 잘 안 받아주면서 희죽거리고 돌아다니는 그게 그 드럽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질투심을 가지. 그러나 그때부터 바가지를 한 세 개는 부서뜨려야 직성으로. 반대로 아내가 조여신다 신앙 좋고 막 늘 막 항상 주안에서 기뻐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등불에 등불을 막 켜면 남편이 또 그걸 다 지켜보다가요 저게 무슨 요즘 좋은 일인가 나는 지금 기분이 너무 장난인데 저게 어디 아주 수준을 못 맞추고 저게 지나치게 엔조이 할까 심리제들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진정한 화목이 된다면 소금의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돼요. 그럼 주 안에 같이 있는 거거든. 그럼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잖아. 근데 이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 팔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 성도들은 이 부부가 제일 본질의 문제는 서로 뭐 정을 많이 베푸느냐 서로 뭐 어떤 가까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면 서로 속 썩일 일이 있어도 하하 웃고 자꾸 패스해버립니다.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죠. 왜? 시간은 어차피 모든 현재는 과거가 되잖아요. 지금 기분 나쁜 거는 한 시간 후에 찬양 몇 분 하고 나면 기분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쁜 일을 뭐 걸리는 일, 지나간 일이 있으면은 그걸 자꾸 어제보다 따지면은 미래가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자초 뽑고 패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패스를 좀 배우세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패스. 여러분 가슴에 섞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모든 악마들은 패스. 아, 오늘 설교 쉽네. 패스. 여러분 패스 카드 없으면 패스 못해요. 오늘 여러분이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이들 때문에 설교를 길게 오늘은 안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 더 완벽한 의인 perfect righteousness 그거 하시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대충 믿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뼈 아프게. 가슴이 저리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체험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맛설내게 하죠. 삶의 맛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이런 거는 환경이나 환경이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야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둡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웅크리고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쎄고 어두운 얼굴로 살면 안 되는구나. 제가 우리 선임예배라고 여러분 예배위원들 목사님들 여러분 보잖아요. 저는 엄청 기다렸고 자기들끼리는 아무리 해봐도 웃을 일이 없는데 제가 쑥 들어가면 고맙게 되면 깔깔깔깔 예배 시간 11시 다 됐는데도 깔깔깔깔 저거 피스메이커라고 이거 천만했습니다. 누군지 안 합니다. 지금도 잘하다 자기 잘하게 빠져가지고 이런가 봐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한테는 이런 소리 안 해야 돼. 오늘 우리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모 없어. 밖에 버려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환하게 밝힐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무식한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단하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단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조건을 못 갖췄습니다. 근데 왜 너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생명이다. 좋은 나무다. 등불이 켜진 등대다. 하나님 너무 우리는 부끄럽고 너무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여 주여 믿사오니 주여 내 안에 썩지 않는 영혼이 있게 하시오. 내가 내 겉사람은 나이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만 내 안에 생명과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새롭다. 우리가 이 기쁨에 우리 이 기쁨에 서로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여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멘. 우리의 교회가 놀라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진실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